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진유의 출발 새 아침. 국정감사 출석 기피 의혹을 낳고 있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국제회의를 마치고 오는 대로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국하고 나서는 국회가 정하는 날짜, 정하는 시간에 나가겠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늦게나마 국회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더 좋을 뻔했던 것은 원래 국회에서 요구한 날짜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정감사 날짜에 제대로 출석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회는 국민대표자 회의의 약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국민들의 권리를 대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권위를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얘기를 따르는 것은 곧 국민의 대의를 따르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아무리 국회에 문제가 있고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들이 국민들의 손으로 뽑힌 이상, 다시 말해서 정치적 정통성이 있는 이상 일단 국민의 대표자라는 권위는 인정돼야 할 겁니다. 앞으로 국회를 대상으로 이런 일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시작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시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성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편악 풀어주고. 세계의 장을 쥐약 편악 추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약 편악 키워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더 나은 미래의 시작. 장사가 잘 돼야 좋죠. 중소기업은 기술이 생명이죠. 나만의 창조가 신한을 만나면 나라의 창조가 됩니다. 서민도 중소기업도 행복해지는 창조적인 생각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한은행.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 아침 상당히 쌀쌀합니다. 정말 자동차에 히타키고 다닐 정도로 좀 쌀쌀한데요. 자,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예. 그래도 잡은 것이 친박 상사 퇴근 2시간 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자, 먼저 이제 그 무한도전이라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 보시면요. 그렇죠. 그 안에 또 포맷 시리즈가 나뉘는데요. 예. 무한상사 시리즈가 있어요. 예.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 국감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이슈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본 것이 인사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선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여러 친박 인사들이 보상이 없다 이렇게 입술이 좀 튀어나와 있었는데 집권 2년 차 저물어 가는 시점에 국감에서 보니까 자리 잡은 인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분들을 컨칭하여 친박 상사 주로 이제 공기업 그런 이제 자회사 이런 곳에 가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감에서 리방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곽성문 코바코 사장이 되면은 봤어요. 예. 풍성서약 자기소개서 이 친박 행보 일색으로 적어놓으셔서 예. 이게 참 여러 가지 이제 일파만파 됐는데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마디로 최악의 국감이다 이렇게 이제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오프닝 멘트 때 말씀 주셨는데요. 보건복지위 국감 불출석을 일방 통보하고 해외로 나간 김성주 한적 총재 지금 베이징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자들 모았다가 그 오찬 하겠다고 오찬 안 보인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사람만, 일부 매체 기자들만 모았다가 왜 그랬냐 질타를 받으니까 원래 안면이 있던 기자들이다 그랬는데 확인해보니까 다 안면이 없는 기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작 이 세계 적십자 회의는 25일 시작인데요. 예. 너무 일찍 나가서 지금 굉장히 바쁜 것처럼 행보를 하고 있으나 연락도 잘 안 되고 모았다 모이지 말았다
그랬다 하고 지금의 초유의 어찌 보면 산하기관 총재의 지금 이제 국회 국감 불출석인데요. 이것도 일파만파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코레일입니다. 그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나온 것인데 예. 작년 이제 철도 파업 때 어찌 보면 강경한 이미지를 보였던 그랬죠. 최연의 코레일 사장 예. 굉장히 좀 이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어. 코레일과 장외사 등기 임원의 33% 거의 정확하게 3분의 1이 철도 사업 전문성과는 무관한 정치권 인사. 보훈성 인사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지목한 관피아, 정확하게는 정피아 또는 적폐 이 문제는 여전하다 이렇게 보이네요. 인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사실은 그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 놔야지 이게 이제 소위 말한 네. 적재적소죠. 경영학에서 적소 배치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돼야지 사실 뭐 말들이 안 나오는데 네. 아마 그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네. 어떤 정권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인사를 공정하게 한다 뭐 이렇게 노력은 했죠. 네. 근데 노력을 하다가 이게 조금씩 밑에 차원에서 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이 그래요. 친박 상사까지 됐어요, 이제. 퇴근 네. 2시간 전이라는 건 뭐예요? 네, 퇴근 2시간 전이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제를 하면 예. 점심시간 1시간 빼고요. 예. 그럼 지금 국감의 일정이 4분의 3을 지났습니다. 아. 우리가 지난주에 뭐 중간 이제 전환점을 돌았다 그랬는데 그렇죠. 중반전이거든요. 예. 2시간만 있으면 퇴근입니다. 예. 국감은. 갑이 국회의원들이시죠. 예. 그다음에 을은 이제 산하기관, 예. 이 피감 기관이 되겠는데 양쪽 다 이 국감의 갑이나 을이나 예. 사실 이제 2시간 남기고 4분의 1만 지나면 종료하니까 예. 이번 주말을 끼고 끝나거든요. 27일에.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공무원이나 회사원 분들 예. 퇴근 한 30분 전 되면 이제 슬슬 가방 싸고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국감 이제 2시간 전에 퇴근 준비할 것 같아서 오늘 좀 못을 박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예, 국감 마지막인데 지금 다 파생돼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뉴스들이 쏟아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통합진보당이 북한 자금 수수했다. 이 김영환 씨. 예. 전에 그 운동권의 대부였거든요. 강철서신의 예. 저자인데. 주사파의 대부죠. 네, 이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폭탄 증언을 하면서 예. 일파만파되고 있고요. 예. 어제는 그 이 통합진보당 측 이상규 의원, 김미호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죠. 예. 네. 저희가 바로 그 김용환 위원을 잠시 후에 전화 연결을 할 텐데. 또 오셨어요? 예. 저희가, 그럼요. 저희가 네. 이제, 김미희 의원 쪽에서도 인터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개인 사정상 인터뷰를 못하겠다. 기자회견 전문으로 대신하겠다. 네, 어제 기자회견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요. 그리고 김무성 네. 대표가 또 이제 네. 청와대에서 한방 치고 뭐 김무성 대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예. 어제 신경전이라는 카피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청와대와 이 김무성 대표 당청 갈등 신경전으로 확전되고 있다 그랬는데 어제 방송 마치고 나가니까 바로 공무원 연금 개혁. 그거 꼭 해야 된다. 좀 네. 그 꼭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도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 어제 뉘앙스가 애매했거든요. 네. 애국심에 호소한다는 약간은 좀 애매한. 뭐 그리고 이제 그 연말까지 네.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얘기다. 그렇죠. 이런 정도 시기를 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하고 청와대와 각을 또 세우는 듯 했는데 네. 다시 어제 밤에는요 백기투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당정청 간에 어떤 이견도 없다. 이것은 청와대에 나는 어떤 그 이 다른 이야기를 내지 않겠다. 청와대와 똑같다. 어제 밤에 굳이 기자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이 청와대와 자신을 언론이 싸움 붙이려고 하는데 하면서 책임을 언론으로 좀 슬쩍 몰았고요. 당정청은 이 공무원 연금 개혁 사실 선거에서 표 떨어질 거 다 알지만 해야 되는 일이고 역사적 과제다 하겠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서 예. 사실은 세 번째로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니냐. 이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의 좀 이 일전에서는 스타일을 많이 구겼다. 이것이 오늘 아침의 준평입니다. 그러다 또 청와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김무성 대표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모르니까. 계속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켜봐야 됩니다. 예? 고위 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관계자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이발하고 저기서 저발하고 네. 그러다는 또 힘들 거예요. 네. 어제 뭐 매체에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네. 아주 오랜만에 안철수 의원이 구구절절한 얘기를 많이 쏟아냈더라고요. 아.
또 뭐냐면 제일 재밌었던 것은 그동안 정치개혁을 자신이 들고 나왔던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철회를 하면서. 전 뭐 잘못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경제 영역과 교육 영역이라 앞으로는 경제와 교육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 경제가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시청률은 잘 안 나와요. 네.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정치개혁 이런 걸 얘기해야지 주목을 네. 받아. 정치는 어떤 식으로든 주목받은 거예요. 아, 저는 조금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네. 안철수 의원 하면 기업 CEO, 성공한 벤처 기업가에서 네. 이제 정치인으로 또 그 사이에는 이제 서울대 교수로 네. 청년 멘토 다양한 길을 겪으시면서 이분이 주창해온 미래 사회가 서울대 교수는 몇 년 안 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1년, 2년? 같이 내외 분이 하셨는데 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 융복합이었어요. 네. 융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나 교육이나 예. 정치와 또 분리 가능한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예. 지금 진보 교육감들하고 정부하고 교육부하고도 예. 싸우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풀려야 지금 우리 뭐 누리 사업이라든가 교육도 풀리는 거고 경제도 지금 정치와 거의 불가분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분이 영역을 이렇게 썰기 시작했다는 게 참 좀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진 정치를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면서도 매일 정치 이야기를 아니 할 수 없는 게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후진 정치라는 게 네. 한자입니다. 한자. 네, 한글 아니고요. 후진적 네. 정치. 네. 방송인들 비속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제가 교정해드리려고 물어봤는데. 선진 후진의 후진 정치.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노래 듣고 계시죠? 오늘 뭐 관피아 정피아 얘기를 주로 드렸으니까요.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관료들과 케이블에서 네. 스무 번도 하실 거예요. 촉들이 같이 이제 담화를 예. 하죠. 예. 장기하와 얼굴들이 부른 OST. 풍문으로 들었소. 들어주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영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1995년, 96년 선거 자금이 이용됐다. 이 얘기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공개 변론에서 법무부 측 증인으로 나섰던 김영환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통진당 해산심판의 변수가 될 수도 있는 상당히 민감한 내용인 만큼 파장이 상당한데요. 그래서 발언 당사자시죠.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직접 연결해서 얘기도 들어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측에도 실제로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미희 의원 측에서는 반론할 가치조차 없어서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기자회견에서 할 말을 다 했고 허위 증언에 대해 반론할 가치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인터뷰를 안 하기로 했으면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번 인터뷰를 김영환 위원의 반대 입장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반대 입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김영환 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80년대에 이 주사파의 대부다, 강철 서신의 저자다, 이렇게 너무나 사실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과거에 한번 그 미립부 관장 수정을 타시고 미립부를 하셔서 김일성을 만나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전향하신 겁니까? 예, 제가 북한에 직접 가보니까, 북한 노동당 간부들의 대단히 관료주의적이고 국회의연한 그런 사고방식 같아도, 그리고 김일성도 역시 대단히 국회의연한 태도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된 주체 사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그런 논리를 자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대단히 실망을 많이 느끼고, 근데 지금 어제였었죠? 그저께였었군요. 그저께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신 내용, 95년, 96년에 총선에 후보를 냈다. 민혁당 하부조직이. 이때는 민혁당을 이끌고 계셨던 거죠. 예. 김의원님께서. 예. 그래서 총선에 후보를 냈다. 그런데 그 선거 자금이 북한의 자금으로 쓰였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죠? 예. 그러면은 북한의 자금을 김영환 위원께서 직접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갖고 들어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들어올 때는, 갖고 들어오진 않았고. 제가, 귀국한 이후에. 예. 한두 달 뒤에, 강화도에 있는 드보크를 통해서, 전달됐어요. 목표라는 건 특정 지점을 정해서 예. 이 땅에 파묻어 놓으면 아. 그 다음날 우리가 사가는 그런 식의 방식. 그 돈에 그때 거기 있었던 액수가 4억이 넘었나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40만 달러였는데 그 당시 환율로는 4억이 조금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김영원 의원께서 지금 이제 돈을 선거자금으로 쓰셨다 이 얘기인가요? 예, 선거 자금뿐만 아니라 뭐 다른 민혁당 활동에도 썼었는데, 예. 다른 어떤 활동이요? 다른 일반 민혁당 조직원 활동. 아, 그러니까 예. 조직원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니까. 예. 썼고, 선거 지방선거 자금으로도.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김미희 의원과 이상규 의원 얘기를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규 김미 의원은 이때 당시 이제 그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돈을 대주셨다는 게 김영환 위원의 주장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 자금으로 출마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자금을 구경도 못했다. 그런 자금이 있으면 당장 가져와라. 지금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 다른 것들도 일체 부인하는 미역당 활동했던 것도 뭐 부인하고 심지어 저서파 활동했던 것까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그런 건 당연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뭐 이분들이 만에 하나 뭐 이분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했을 가정하더라도 돈 선거 때 돈 받은 게 이게 북한에서 온 돈인지 뭐 어떤 돈인지 알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분들은 그게 북한 자금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거는 아주 극비상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핵심 간부만 알고 있는 사실. 예 그렇다면은 핵심 간부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민혁당이라는 지하 조직의 핵심 간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민혁당 핵심 간부. 민혁당 핵심 간부. 그렇다면 본인들이 몰랐다면 그 김미희 의원이나 이상규 의원이 선거 때는 사실 많은 돈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은 돈들이 들어오지만 민혁당으로부터 받은 이상규 의원은 그 당시 민혁당 중앙 간부였기 때문에 그게 민혁당 자금이다 이렇게는 알고는 있었죠. 근데 그 돈이 곧 북한의 자금이다라고는 몰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헌법재판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여쭤볼게요. 예. 지금, 김미희 이상규 의원 측에서 얘기한 게,
그 2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김영환 의원께서 증언하신 그 내용 중에요. 1999년 법정 진술도 거짓이었음을 자백했다 이 주장하는데 얘기가 좀 바뀐 게 있는 모양이죠. 김영환 의원께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 하영욱 피고에 대해서 피고에서 법정 증언을 나왔고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영욱의 범법 사실 관련해서 제가 진술을 했고 근데 그 제가 증언을 거부하니까 하영욱 재판을 활용해서 검찰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법 사실에 대해서 좀 주리하게 물어봐서 그 부분을 제가 회피하는 식의 그런 태도, 정원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어떤 부분, 다른 어떤 미역상의 기본 활동이라든지, 피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발언을 수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쨌든 민혁당이라는 지하 조직이 지금 그 존재했을 당시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 지하 조직이 땅 위로 올라와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활동하기는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공식 조직이 이제 따로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당시에도. 95년, 96년 이때 당시에요. 지방선거, 96년 총선들. 그죠? 예, 그 당시에는 그 미협당 말고 어떤 정당이나 준정당 조직은 없었습니다. 그 후보들은 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었고. 예, 아 무소속 후보로요?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과거의 민혁당과 지금에 있어서 이 통진당의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된다는 거 말씀이시죠? 제가 판단할 때는 예. 현재 통진당 핵심 간부들이나 혹은 주도하는 그룹이 민혁당 인사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민혁당 때의 사상과 노선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고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통진당 측은 북한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의견 개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상당 부분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양측이 주장만 있고 지금 이 뭐 뚜렷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저희들이 지하당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절대 어떤 형식의 그런 눈에 남는 증거를 남기면서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 조사받을 때도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있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 뭐 저와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 그리고 사실 이 돈을 북한 자금을 전달한 그런 내용은 저 혼자만 진술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하영욱 피고인의 신문조사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5년 전에 통진당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미 이상규 의원이 그 당시에 중요한 인사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니었는데 존재하지 않은 통진당을 음해하기 위해서 15년 전에 전하 하영욱이 그런 진술을 했다. 그리고 전혀 주요 인물이 아닌 이미 이상규 의원을 15년 전에 제가 음해하기 위해서 그런 진술을 했다. 이런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 법무부 측 증인으로 나오셔서 헌법재판소예요. 예? 예. 그러한 것들을 증언한 이유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저는 뭐 그런 자금을 전달한 것이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거에 다 얘기했던 것이고 예. 그중에 뭐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예. 제가 북한 자금을 얼마를 받아서 어떤 활동을 했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다 나왔어요. 다만 지금 현재는 뭐 미 상대 이런 분들이 예, 주요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뭐 과거에 다 나왔던 얘기니까 저는 뭐 많은 의원들 중에 예, 일부 그런 내용들도 역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제가 현재 정인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이 통진당 해산을 물론 법으로 통진당 문제를 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냐 뭐 그런 논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적 판단의 대상이 된 이상 이런 국력혁명을 추구하고 여전히 종북 노선을 고수하는 이런 정당을 대한민국 헌법이 수용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뭐 주석파나 통진당 일반 당원들에게 잘못된 그런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 논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진당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북한이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영은 의원 예, 저는 오랫동안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용환 연구위원이었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어제까지나 김용환 씨 개인의 주장임을 고려하시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나사롬이 있잖아. 나사롬? 여름엔 에어컨 사용지로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롬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롬 해야겠다. 알면 특허 신기술 국민 단일제 따사롬.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을 열어먹는 신념으로 신유리 출발생의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보망 숲. 하지만 한강 훼손된 숲을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곱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 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무한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광덕도, 모두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양치를 할 때.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흉발해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아주 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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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바보듯이 시작되지 잠고 자자 마케팅 인사이트 국산차 고객 만족도 AS 부문 3년 연속 1위 기념 최고로의 혜택 혜택 최대 선물 무이자 또는 1% 최저가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50만원 할인 말레이브 캡틀을 구매 시 최대 선물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0월 31일까지 일본으로 제외 Chevrolet Finally Rose 요즘 잘나가는 인건펀드 들어봤나? Yeah. 다들 솔루션 솔루션 하는데 정말 솔루션이 맞는지 몰라 Fidelity 인컴 솔루션은 달라 주식 인컴, 채권 인컴, RTS 인컴 입맛에 따라 시장에 따라 온갖 해법이 함께하지 Fidelity 자산운용 국가 인컴 솔루션 투자 성질에 유의하세요 오늘은 좀 빠르게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프로야구, 이 두 번 연기됐던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2차전이요. 드디어 네. 열렸는데 LG가 또 이겼어요. 예? 네. 그죠? 그렇습니다. LG가 적지, 그러니까 NC 홈인 마산에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가 3경기가 남았는데요. 예. 그 중에 한 경기만 LG가 이기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마산에서 열린 NC하고 LG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요. LG가 정성훈 스나이더의 홈런포를 앞세워서 4-2 승리를 거뒀습니다. 1, 2차전 이겼고요. 앞으로 한 경기를 더 이기게 되면 LG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해서 정규리그 2위 넥센하고 한국시리즈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어제 초반은 LG가 정성훈의 1회초 선수타자 홈런 그리고 4회 스나이더의 2점짜리 홈런에 3-0 앞서갔고요. 네. 이후에 NC가 7회 서로 그 테임즈 솔로 홈런으로 따라붙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점수 3점부터 3-2 추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승부가 사실상 갈린 건 9회 초였습니다. 양팀 모두 다 조금 보레드 플레이라고 해서 멍청한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 덕을 LG가 봤습니다. 예. 네. 상황 9회 초 1-4-1 해서요. 이병구가 평범한 네아플라이를 쳤거든요. 예. 그때 일루주자 문선재가 투아웃인 줄 알고 무조건 그냥 전력 질주를 했어요. 이 더블플레이 당할 수 있으니까 네아플라이니까 멈춰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무조건 질주를 했고요. 이걸 NC의 이루수 박민우가 이걸 못 잡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그 홈을 밟았죠. 문선재가. 만약에 박민우가 평범하게 잡았다고 하면 쉬운 더블플레이가 되면서 이닝을 맞출 수가 있었는데요. NC 입장에서는 그 박민우 선수가 조금 이제 큰 실수를 하면서 경기를 놓치고 말았고요. NC는 홈에서 두 경기를 졌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잠실에서 3-4연전 열리게 되는데 그 두 경기를 잡고 다시 5차전이 마산에서 올 때 그 경기 그러니까 내일 세 경기를 이겨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 몰렸죠. 그렇군요. 그리고 프로와 아마를 통틀어서 국내 최강 축구팀을 가리는 FA컵 결승전에 맞붙을 팀이 확정됐다고 그러네요? 네. 어제 4강전 두 경기가 열렸습니다. 4강전에 진출한 4개 팀 모두 다 프로팀이었었는데요. 첫 경기는 성남하고 전북이 맞붙었습니다. 성남이 연장 120분 동안 0-0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요. 승부차기에서 5-4 승리를 했습니다. 선구차기도 4명이 모두 다 성공을 해서 4-4 이제 했었는데요. 전북의 이승기는 실축을 하고 성남의 박진포가 페널티를 성공을 하면서 선구차의 마지막 키커로 골을 성공하면서 5-4 승리했고요. 전북은 정규리그 1위 팀입니다. 그래서 K프로 축구도 우승을 하고 FA컵도 정상에 오르고 2관왕이 올랐지만 성남을 넘지 못했고요. 성남은 정규리그에서 12개 팀 중에 지금 10위거든요. 네. 거의 꼴찌에 가까운 지금 부진하고 있는데 FA컵의 결승에 오르면서 이제 부진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준결승전은 상주하고 서울이 경기를 했는데요. 서울이 김주영 수비 선수의 골을 끝까지 잘 지켜서 1-0 승리를 했습니다. 결승전은 다음 달 25일에 열리게 되는데 예. 성남하고 서울의 맞대결로 결정이 됐고요. FA컵에서 우승한 팀은 우승 상금 2억 원 그리고 내년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나오게 됩니다. 두팀 모두 다 아주 큰 그 혜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2억 원 받으면 선수들끼리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거는 구단에 따라서 틀립니다. 대부분 선수들을 전부든지 아니면 부분적이든지 좀 더 보태서든지 나눠주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아, 뭐, 돈 얘기는 고마우세요. 저런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고객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근로자를 우리가 감정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런 말 뒤에는 정말 감춰진 감정노동자들의 고충 많이 숨어 있는데요. 그동안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가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녹색 소비자연대와 서울시청이 주관해서 감정노동자와 함께하는 기업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소식 녹색 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감정노동자 인권 향상을 위한 기업 소비문화 만들기. 네. 총 9개 기업이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업 미들이 총 동참한 거죠? 그 전자 업계에서는 LG전자가 참여했고요. 네. 동아제약과 교원 그 학습지 회사죠. 예, 교원하고 애견산업이 참여했고 홈쇼핑 중에는 지금 NS홈 쇼핑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업계에서는 한국야구르트하고 CJ제일제당, 그다음 유통업계에서는 이마트, 그다음 아주키피탈, 예, 이렇게 아홉 곳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럼 여기 동참한 기업들은 뭐 하게 됩니까? 돈 내는 겁니까? 뭐 하게 됩니까? 예, 우선은 이제 이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 일정 정도 해야 되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우수한 사례들을 다른 네? 기업에 예, 같이 나눔으로써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요. 네. 주로 감정노동자들의 응대 기술이나 제품 정보에 대한 전문성 교육들을 더 심화시키고 또 힐링 프로그램,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 또 근무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함께 했습니다. 예, 그럼 뭐 그렇게 꼭 돼야겠죠. 네. 그죠? 사실 근데 이 기업들이 선뜻 하겠다고 그러던가요? 아니면 가서 가지고 막 해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아, 굉장히 노력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아, 해달라고? 네네. 아, 자발적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선뜻 나서진 않았다, 이군요. 네, 왜냐하면 예. 감정노동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예. 기업 내에서도 다양한 여러 그 지원 체계들을 마련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사실은 투자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노동자들의 어떤 뭐 친절, 뭐 좀 더 많이 웃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보다 더 체계화되고 기업 안에서의 어떤 문화들도 바꿔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과연 우리가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고민들을 일체적으로 하셨고 그런 속에서도 아 뭔가 해보겠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협약을 한 대상이 서울시하고 이제 소비자 단체 아닙니까? 저희 녹색단체인데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훨씬 어렵지만 열심히 나서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요, 그 서울시하고 같이 하신데 서울시는 기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다산콜센터 같이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감정노동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산콜센터의 그 문제들이 이제 이슈도 제기되고 했었죠. 굉장히 반복적인 실용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역할이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각 기업과 소비자단체 같은 민간단체가 하는 활동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시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리고 네.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일차적 고통의 원인은 네. 사실 기업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네. 대다수는 바로 우리 소비자가 네. 예. 그 감정노동자들이라고 부르는 분들한테 정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를 거기다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소비자하고 접점에서 이제 발생을 해서 네. 소비자한테서 막 불쾌한 이렇게
언행이라든가 뭐 욕설이라든가 희롱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네. 우울감에 빠져있는 그 상태로 있는 감정 노동자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고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그 비율이 높다는 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소비자들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기업과 소비자와 그다음에 노동자들 자체 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감정 노동 문제이기 때문에 네. 소비자 단체에 이제 저희가 자 우리 소비자들도 한번 바뀌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할 테니 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감정 노동이라는 게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또 하나의 유형입니다. 최근에 그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가면서 사실 감정 노동이 없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네. 감정 노동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지만 소비자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소비자들도 네. 이제 그에 맞는 좀 변화를 가져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또 10가지 소비자들의 그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제안을 이번에 또 함께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10가지 중에 제일 좀 소비자들이 지키기도 쉽고 중요한 항목이 뭐예요? 우선은 감정 노동 자체가 그냥 웃기만 하고 하는 굉장히 이렇게 취약한 그런 노동 형태가 아니라 네.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아주 정확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가진 전문직이다. 전문직으로서 내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다 같이 갖자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언행에 있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또는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거나 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좀 스스로 바꿔보자 그런 게 있었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땐 좀 더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이 문제라는 게 사실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감정 노동자들로부터 발생된 문제라기보다는 네. 회사 전체 시스템으로부터 유래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찾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사실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우리 하자. 그리고 지금 이제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감정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는 또 그런 법적인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노력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사실은 소비자들이 무리한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네, 네네. 기업도 무조건적으로 고객님 죄송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소비자 편을 들 게 아니고 시시비비를 객관적으로 가려서 무리한 욕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소비자는 진짜 뭐 법정에 세우든지 네. 뭐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지 감정 노동자들도 소속감도 느끼고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주 문제 핵심입니다. 예. 정확히 얘기하신 건데요. 사실 감정 노동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을 꼽은 게 소비자들이 이제 이렇게 일부 소비자들, 사실 대부분 소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정 노동자들로부터 자기가 불쾌감을 겪었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일부 소비자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그 지원 체계를 회사 안에서 스스로 만들고 적절한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고 또 사실 감정이 양쪽에 격해졌을 때는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체계도 만들고 하는 그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녹색 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였습니다. 두통 탈출 펜잔 쇼. 시댁이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우 머리야. 시댁엔 애교로 절, 두통은 펜잔으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의 절, 빠르게 절, 펜잔이 딱인가죠. 상이동의 펜잔 레디. 신도시 도시 분양수법입니다. 문화팬 골프장 조망, 반지하팬 초중고기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3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학교 중 중소형 대단지, 고향 삼성 7블럭, 동일 세트 1차. 문의 02381-7373. 아침 일찍 깨서 불만이에요. 오늘 화장성 대 불만이에요. 차 막히는 것도 불만이에요. 근데 얘는 참 만족스럽단 말이야. 실제 오너들이 뽑은 불만 적은 차 엑센트. 2014 미국 제이디 파워 신작품 조사 소형차 탑 1위. 엑센트 2015 출시 현대자동차. 기다나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세트 강원 평창수. 신의를 출발해서 지금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